이 시간에는 국정농단 게이트를 파헤치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번 국회 청문회 참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답한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유독 사이다 같은 발언을, 사이다 같은 시원한 증인 신문을 하면서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분들이 계세요. 공통점은 검사 출신이란 점입니다. 저희 이제 PD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특집 검사 외전. 의원이 된 검사들. 예. 검사 출신 두 청문위원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용주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걸 흔들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를 들고 계시는지 요정봉이에요. 어디서 이런 걸 피디들이 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합니다,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김현정의 뉴스쇼 검색하시면 화면이 막 뜨고 있을 거고요. 레인보우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메라 표시, 예, 카메라 그림을 딱 누르시면은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이 됩니다. 요정봉도 흔드셨고. 정식 인사도 한마디씩 하시죠. 정식 인사. 네. 예. 안녕하세요. 저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경진 국회의원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청문회가 많이 부족했지만 많은 관심과 주목을 주셔서 고맙고요.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의 이용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물론 국민의당입니다. 예. 요정봉 한번 흔들겠습니다. 이번 네,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분들 과분한 관심,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오늘 와서 요정봉까지 흔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은 국회의원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청문위원이었고 그것이 굉장히 검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신문, 네. 그 스타일이 워낙 화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또 두 분이 같은 당이셨어요. 네, 검사 네. 출신의 두 분, 네. 검사 외전으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실감하세요, 이 엄청난 주목들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들 전화하고요. 특히 제 뭐 후원 계좌 같은 걸 안 올렸었는데 국민들이 후원 계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뭐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통장을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까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분들이 사진 찍자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종편 나갈 때는 이제 50대 이상 어르신들만 알아보고 아는 척만 했지 사진 찍자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카메라 그냥 이렇게 폰카로 그냥 사진 찍자는 게 굉장히 늘었고 그래요? 어제는 이제 여의도에서 기자 몇 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몇 분이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눈빛을 기자들이. 보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저녁에 같이 식사했던 기자가 이 스크린샷을 하나 보내왔어요. 뭐예요? 근데 그게 다음에 기사에 댓글이 붙었던 것 같은데 점심 때 김경진 의원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봤더니 자기가 미리 알아보고 인사를 하심. 바로 그분이군요. 식당에서. 예의도 바르심 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 좋아요가 798개가 붙었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지금 네.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맞아요. 떴습니다. 떴어요. 네. 검사 외전 두 명의 스타 청문위원과 함께하는데 김경진 의원은 그러니까 오늘 요정봉을 저희가 준비한 이유가 네. 스카 요정이라는 거죠. 네. 이용주 의원은 버럭 요정이시라면서 버럭 요정. 용불리란 말로. 용불리라는 별명. 김경진 의원님 스카. 네. 저는 이게 사실 무슨 일본어인 줄 알았더니 그게 네. 아니라. 잘라서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투에서 비롯된. 예, 뭐뭐 했을까? 뭐뭐 하였을까? 예, 쓸까가 그냥 이렇게. 을까가? 예, 을까가. 표준어라고. 지역에서 말하는 네. 말투, 어투로 그냥 쓸까로 바뀐 거죠, 뭐요. 자, 바로 그 5차 청문회였죠, 그때가.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향한 화제의 신문, 김경진 대 우병우, 우병우 대 김경진. 그 화제의 음성부터 좀 확인하시죠. 우병우 주인, 식사하셨습니까? 예. 차분히 하나씩 물어보십시다. 최순실은 상당히 능력자십니다. 야, 전 최순실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그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부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식사하셨을까? 네. 아니 저게 누가 생각해봐도 민정수석인 우병우 수석이 알아가지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단답형으로 뻔뻔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반어법으로 실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 질문들을 예. 한 거예요. 예. 도대체 당신이 아니면 누가 알려줬을까? 누가 알려줬을까? 대통령일까? 검찰총장일까? 아니면 뭐 누굴까? 근데 거기서 식사하셨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이거는 네, 네. 검사들이 이 증인들 뭐 이렇게 취조할 때 네. 항상 하는 단어. 네, 통상적으로 거예요? 이제 뭔가 전략이 있는 거예요? 검사들이 이제 피의자를 조사하면 점심 먹고도 조사하고 저녁 먹고도 조사하기도 합니다. 오래 하니까. 조사할 때 이럴 때 이제 조사할 때는 같이 조사를 하지만은 식사할 때는 따로 합니다. 아. 식사하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밥 먹었습니까 물어보고 다시 시작한다. 지금부터 또 우리 전쟁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면 전초전 같은 말인 거죠. 약간 풀어주면서 그렇죠. 다시 시작합니다. 네. 우리 또 지금부터 또 해봅시다. 뭐 이 정도 분위기로 밥 먹었죠. 지금 시작입니다. 이런 거죠. 근데 오병수 수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죠.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슨 느낌으로 말하는 걸 알기 때문에 화가 확 올라와서 확 상하는 거죠. 확 상. 네. 저는 그 울그락불그락해지는 네. 오병수 수석의 얼굴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 네, 아니까. 아 이제 네. 다시 증인이시면 나를 지금 피의자처럼 신문한다는 네, 거구나. 네, 네. 이런 걸 아니까. 네. 심리전에서 이기신 거예요, 일단. 네. 기분이 상당히 나빴겠죠? 네. 그래요. 근데 그런 대우 받아서 쌉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긴 대답 안 했어요. 네, 그런 네, 대우 네. 받아도 싸다. 네. 이용주 의원님. 가장 최근에 열린 마지막 청문회. 마지막 9회 말에서 혼 운친 겁니다. 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몰아붙이던 그 장면입니다. 결국은 답변을 얻어내고야만 그 장면. 이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죠. 위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거는 맞죠?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조윤선 중에 언론에 조윤선 중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Yes, no.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Yes, no. 아마 요정 이름 중에 Yes, no 요정이라고 들리는 겁니다. Yes, no.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언론에서는 17번 물었다 그러고 어디에서는 네. 18번이라고 어떤 게 맞아요? 발음상으로 세븐틴도 좋은 것 같고 18번도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18번 째서 답변을 한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작정을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용준? 이렇게 몰아붙여야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누가 작성했는지, 은폐 어떻게 하다면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존재 자체 인정을 받아야겠다. 여기서 승부를 보자. 라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 즉흥적으로 여기서 승부를 봐야겠구나. 그렇죠. 한두 번 얘기하면 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이제 청문회에서 비교적 검사 출신들이 조금 더 다른 청문위원들보다 돋보였던 것이 예, 예. 저희들은 신문 태도라든지 자세 방법을 미리 정해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대략의 사안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예, 예. 증거를 어느 정도 이제 관련되는 증거의 연관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예. 순간순간 상대방이 나오는 태도나 자세를 봐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순간 즉자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을 정하거든요. 예. 근데 틀림없이 이용주 의원께서는 이건 눈치 보니까 잘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 아, 흔들리는 눈빛이 보였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김기춘 실장이 앉아 있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왜요? 왜요? 김기춘 실장은 그런 방식으로 다뤄서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조윤선 증인 같은 경우는 그날도 동행경장에서 안 나오려던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한수 접어준 것이고 그렇죠. 오자마자 뭐 또 사과 성명 비슷한 것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들이 더 밀어주면 조금만 강력해지면 이끌어낼 수도 있겠다. 그걸 알고 시작한 거죠. 검사 출신 어떤 감으로. 네.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을 우리가 냈을 때 나온 것만 봐도 지금 심리적으로 그렇죠. 흔들리고 있구나. 네, 네. 버티는 건 아니구나. 네. 그럼 내가 계속 물으면 답변이 나오겠구나라는 그렇죠. 어떤 확신 같은 거. 네, 네. 만약 18번째 안 나왔으면 몇 번까지 하려고 그러셨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까지 다 하려고 처음 마음 먹었습니다. 계속 질문할 때는 네, 네. 첫 번째 시 끝날 때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하루 내내 물어볼 생각이에요. 세 턴, 세 턴째. 아, 그러니까 될 때까지 계속 그 질문만 50번, 100번 계속. 그렇죠. 아, 근데 이용주 의원 독해요. 나중에 독해요. 알고 봤더니 예. 조윤선 장관하고 이용주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랍니다. 동기세요? 동기는 아니고요. 아, 동기 아닌가요? 1년 이제 제가 24기, 네. 조윤선 장 23기. 심지어 선배? 예, 네. 네. 1년 선배죠. 제가 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물론 국회의원으로 국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지만 네. 사실은 뭐 학교 선후배 내지는 사법연수원 선 네. 법조계 선후배잖아요. 네, 네. 김기춘 실장 한참 선배시죠. 네. 우병우 수석하고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나이랄까 예, 학번으로서는 예. 선배인데 예. 시험은 우병우가 이제 두기 선배고 네. 조윤선 장관도 선배고 학교도 선배죠. 선배고 학교도 서울대학교 네. 선배죠. 선배죠. 학과는 틀리지만은 네. 아, 그런 상황이면 네. 조금 위축이 되거나.
법조계라는 게 굉장히 바닥이 좁으니까 뭔가 그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그러면 검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평소 속된 말 안면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면 바치는 게 뭐예요? 아는 사람들. 아, 예, 예. 안면 보고는 말 못하는 사람들인데 예.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히 수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웃으면서 속된 웃으면서 칼을 찌를 수도 있고 웃으면서 영장 청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 후에 또 인간적 관계는 또 그대로 또 유지를 합니다. 같은 법조인이니까 피차건 예.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됩니다.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능이나 역할이 그렇게 부여가 됐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들한테는 이제 백혈구의 역할이 부여가 된 거니까. 맞아요. 사실은 예. 저도 그래요. 이 마이크 예. 앞에 서면 사실은 인간 김현정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네. 똑같은 생각을 두 분도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경진 의원님. 네. 김기춘 전 실장한테 한 요 네. 문장은 제가 조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김기춘 실장님 죽어서 천당은 가기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을 것 겁니다. 같다. 네. 천당 가기 쉽. 사실은 요 단어가 나올 때는 네. 조금 간담이 서늘해지는 느낌 같은 네, 거. 네. 요거는 어떻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가령 공직자로서의 책임이나 책무 이전에 예, 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사고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김영한 비방록에 기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이야기. 세월호 이야기. 인양을 좀 뭐 늦춰라. 네, 인양을 하는 것이 정부에 부담되니까 가급적이면 늦춰라라는 취지의 기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번 해명을 해보시오. 내가 그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7분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1분 54초가 남았는데 아무 얘기를 해보시라 그랬어요. 예, 예. 그거는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또 제가 알기로 김기춘 실장이 카톨릭 신자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옆자리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저거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정도까지 해야 돼. 뭐 천당 얘기까지 나와야 돼. 천당 얘기를 한다면 또 김기춘 실장 나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지금 있는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예. 죽은 이후에 명예라든지 남겨진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어떤 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까지 다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시라. 아, 그렇게 권유하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패봉 라이브로 이 두 분의 얼굴을 보면서 답변 들으실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김현정의 뉴스쇼 검색하시면 동영상이 바로 뜹니다. 레인보우 쪽에서는 지금 접속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의들이 들어오는데 페이스북 여시고 바로 동영상 의견도 올려주시고 질문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들어오는 것 좀 보내주세요. 예, 페이스북으로 들어오는 질문들. 이용주 의원, 김경진 의원, 검사 외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청문회에 가장 큰 성과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그러니까 김 의원님. 부패한 보수의 민낯을 보여준 거죠. 민낯. 그러니까, 예. 대부분 보면 이제 언론에서 국회에서 공방전을 하게 되면 예. 공방 여야 간에 싸운다라는 관점만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가 어거지 논리를 가지고 어거지성 싸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절절하게 느끼게 해줬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예. 나오지 않았더라도 예. 모르쇠로 그렇죠. 읽어 분명히 아는 걸 계속 모른다 답하는 그 그렇죠.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예. 그게 국민들에게 예. 정말로 이 보수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부패한 보수는 어떤 작자들인가. 아, 그러니까 보수 전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부패한 보수. 그렇죠. 건강한 보수는 필요한 거니까. 네, 네, 그래요. 네. 그 민낯을 보여줬다.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용주. 이번 청문회 이전에도 여러 번 청문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럴 때의 구도는 국민들이 본 건 이거죠. 여당 야당 나뉘어서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그 못하게 막고 지금 그렇죠. 신청하면 막고 이걸 봤단 말이에요. 예. 이번 청문회에서는 어쨌든 여야 간에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서로 주민들 서로 많이 하려고 그러고 아. 보여줬던 한 모습으로 했다. 특히 맞아요.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저는 가장 큰 아, 평가가 그렇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왜냐하면은 이번에 만약에 우병우가 뭐 안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예. 국민들이 현상금 걸어가면서 그러니까요. 어딘지 수배된다. 수명수배 가면서. 하게 가면서 해서 결국 우병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구원들이 신문을 할 때 제도 잘 못하거나 관광 계시면 SNS 바로 보내주는 가면서 제보해 가면서 국민 제보에 의한 청문회 직접 민주주의 형태에서 예. 형태로서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지금까지는 보면
조윤선도 그랬던 것 같고 김기춘도 그랬던 것 같고 우병우도 그랬던 것 같고 본인이 약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면 이 고위직이라고 하는 공직 자체를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직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일종의 내 전리품이다. 내 힘, 내 권력. 네.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 집단, 내가 중거된 집단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그러니까요. 그게 거꾸로 보면 앞으로 후손들에게 또 이 국민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반면 교사를 준 것 같아요. 근데 김현주 의원님, 그 무슨 이메일 계정도 해킹당하고 좀 방해 공작을 받으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제 개인 이메일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구글 캘린더도 쓰고 그러니까 일정도 들어가 있고 제 이제 여러 가지 업무용 이메일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 불법 로그인 시도가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고 인천에서 있었고 여러 군데로 한 세 번에 걸쳐서 단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있고 한 4, 5일 있다가 있고 또 있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수사 의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 의뢰를 해봐야 지난번에 국정원 사태 때도 봤듯이 그래서 그냥 지난 얼마 전에 언론에 까는 걸로 그냥 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거물 낸 거죠, 거물.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내 이메일을 해킹해 주는. 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이용주 의원한테 지금 질문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증인으로 꼭 좀 불렀어야 되는데 못 나와서 아쉬운 사람 많겠지만 한 명씩만 꼭 집는다면 이용주 의원님?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한계가 그거라고 봐요. 성역이 남아있다. 성역이 남아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인데 박근혜 대통령 증인 채택조차 못했어요. 채택도 못했죠. 그건 왜 뭐 법으로 안 돼요? 아마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문위원들 간에 그리고 특히 위원장과 이제 새누리당이죠.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채택한다는 나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채택까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국회에서 앞으로도 무슨 청문회 할 때도 성역을 남겨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 못 부른 게 제일 아쉬운 이유 중에 그렇죠. 김경진 의원은 누구? 저는 누구 이제 얼굴? 뭐 증인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뭐 정성주, 정매주 자매도 있고 또 삼성의 장충기 사장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윤전추, 이영선도 헌재는 나왔지만 우리 청문회는 안 나오고 여러 명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국정조사인데 이게 국정감사 때도 똑같거든요. 상임위 운영 때도 똑같고 자료 내라 그러면 그렇게들 안 내요. 자료를 내라 그러는데 뭐 핑계는 뭐라고 되면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가령 우병우 세무 그것도 뭐 영업비밀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는 그런 거 아닌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명목을 들여가지고 왔는데 아니 세상에 국회에서 국정을 이렇게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내라 그러는데 개인정보다 영업비밀이다 무슨 또 뭐 변호사 뭐 직역보호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참 두 분의 표정에서 답답함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청취자들의 응원 댓글은 쇄도합니다. 두 분 고정 게스트 해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두 분은 이 시간에 답을 안 하시네요. 언제인지 불러주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를 아는 분들 같다. 예, 그런 분들 계시고. 지금 세수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휴대폰 들고 욕실로 간다. 이런 분들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이런 응원들이 우리 국회의원들 힘나게 하는 거고, 청문위원들, 그러니까 뭐 청문위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되는 거. 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두 분께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이 수사 하여튼 잘 돼야죠. 탄핵 결론도 잘 나야 되고 국민이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청취자들께 마지막 인사할 시간 됐죠. 예. 아유, 시간이 어느새 훌쩍 갔는데 소감 어떠세요? 이용주 의원님. 예, 뭐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한편으로는 이런 부담감으로 또 계속 나머지 임기 동안 계속 해야 된다. 예. 국민들이 저희 보낸 성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년차, 앞으로는 2년차 국회의원이 되지만은 2년차, 3년차, 4년차 국회의원으로서도 보다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예. 일단 아까 이용주 의원 말한 대로 거의 이제는 정치가 직접 민주주의성이 가미되는 이런 시대의 변화가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직자나 정치인, 대통령들이 정치나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또 거꾸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하더라도 그만큼 관여의 통로가 기술 발달로 넓어졌으니까 예. 본인들도 책임지고 심사숙고해서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그 눈앞에 있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 이제 선택의 그렇죠. 문제고 그렇죠. 또 한 가지가 개헌의 문제고 아.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정말로 멀리 보고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사실은 국민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 겪으면서 네. 국민도 성장한 것 같아요. 저도 성장한 느낌을 네. 받아요. 네. 우리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네. 국민에게 희망이 맞습니다. 있구나 이런 느낌들. 아, 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이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잠깐 시간 괜찮나요? 5385님은 김경진 의원 그 국회에 첫 등원하는 날 KTX에서 내리면서 만나셨대요 이분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네. 아는 척해 주신 분 계시고요 강하게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법 처리할 방법을 이용주 의원님 꼭 좀 강구해달라 이런 김영진 청취자님의 문자도 당부 문자도 예. 들어옵니다 예. 근데 사법 처리 될 거예요 될 겁니다 네, 특제 국조특위에서 다 부인했지만 특검에서 예. 하나씩 하나씩 다 벌써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예. 시간 많이 안 걸리더라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예. 예. 오늘 회봉 라이브로 함께했습니다 김경진 의원 이용주 의원 검사 외전 청문회 두 스타들과 함께했는데 스카요정 버럭요정 저 요정봉 한번 더 흔들어달라는 주문이 많아서 화면 보면서 한번 흔들어주세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 요정봉 갖다 놓고서 흔들라고 하는데 흔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귀한 정면 보시는 거예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주자주 좀 뵙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이용주 의원 함께했습니다.